1974년 칼라우크는 포트워스 웨스턴이 있을 고등학교 3학년으로 굉장히 다정한 성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인기도 많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과 인사를 나눴고 누구에게나 인사를 건넸죠. 마치 하이틴 영화의 주인공을 보는 것 같은 칼라는 150 정도의 키에 등까지 내려오는 금발의 머리카락, 기분 좋아지는 미소에 남자친구는 풋볼팀의 쿼터백이었습니다. 남자친구 로드니 맥코이와 칼라는 한참 좋을 때였죠. 데이트도 하고 하루하루 사랑하느라 바빴으며 얼마나 좋았으면 칼라는 로드니와의 결혼도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분명 우린 결혼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2월 16일 학교에선 발렌타인데이 댄스 파티가 열렸습니다. 칼라의 파트너는 당연히 로드니였죠. 로드니는 칼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칼라는 로드니의 도착을 듣고 준비한 예쁜 모습으로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엔 커플링이 끼어져 있었죠. 계단에서 내려온 칼라에게 로드니는 코사지를 꽂아주었고 밖에 세워둔 어머니에게서 빌린 차로 그녀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차량은 금방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군의 식당으로 걸어 들어갔죠. 밴드의 연주에 맞춰 칼라와 로드니는 춤을 췄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파티가 끝난 11시 30분, 로드니와 칼라, 그리고 다른 몇 명의 친구들은 햄버거 집과 타코벨에 들립니다.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다른 친구들을 내려준 뒤 로드니와 칼라는 화장실을 쓰기 위해 볼링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볼일을 마친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랐죠.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어갖고 키스를 나누게 됩니다. 칼라가 자신과 줄석 사이에 지갑을 껴놓고 그대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로드니가 칼라의 위쪽으로 향하게 됐는데 그때 차문이 갑자기 열립니다. 갈색 머리카락의 그 남자는 조끼를 입고 있었는데 권총 손잡이 부분으로 로드니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어지더니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3번. 그것은 이 범인이 로드니를 향해 총을 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총이 고장났는지 총알이 발사되진 않았죠. 총을 사용할 수 없자 다시 손잡이 부분으로 로드니의 머리를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탄창 클립이 떨어져 주차장 어딘가로 날아갑니다. 로드니가 쓰러지자 이 남자는 칼라를 붙잡았습니다. 그가 너도 나와 함께 갈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로드니가 의식을 잃어가며 듣게 됩니다. 칼라는 그런 로드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로드니 아빠를 데려와! 아빠를 데려와!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로드니는 새벽 1시쯤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칼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정신이 없었는지 차는 잔디밭 너머까지 올라와 멈춰섰습니다. 이때 칼라의 부모님은 깨어있었습니다. 다른 친척들과 식당에서 도미노 게임을 하던 중이었고 칼라의 다른 형제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그때 다급하게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 현관문을 열었는데 그곳엔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로드니가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가 칼라를 잡아갔어요. 칼라를 다치게 할 거예요. 라고 소리쳤죠. 이 말을 들은 아빠 레이트는 권총을 집어들고 볼링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도리스는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들도 서둘러 볼링장으로 향했죠. 주차장을 둘러보던 그들은 로드니를 때리다 튕겨나왔던 탄창 클립과 칼라의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아침이 됐고 해가 뜨며 더 많은 사람들이 칼라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헬리콥터도 동원됐죠.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학교가 열렸을 때 발렌타인데이 파티에서 찍은 사진들을 전부 조사했고 학생들에겐 칼라를 해칠 만한 사람을 아느냐 질문을 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 지역은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었고 이런 사건을 접한 경험이 없었기에 모두들 칼라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범인이 다시 놓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이 빗나갔고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칼라를 찾아 헤매인 지 4일이 지났습니다. 2월 20일. 오늘도 칼라를 찾기 위해 몸을 움직이던 경찰 두 명이 볼링장 남서쪽에 위치한 벤브룩 호수 근처로 이동해 2차선 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죠. 그럼 그들의 눈에 배수로가 들어왔고 그곳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들여다본 배수로 안에는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온통 상처투성이인 여성이 등을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과 목에는 긁힌 자국과 깊은 타박상. 아름다웠을 파란색 드레스는 여기저기 피에 젖어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습니다. 상의 속옷은 밀려 올라간 상태, 아래 속옷과 스타킹은 지하수로 입구에 뭉쳐져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교살로 확인됐죠. 시신은 영안실로 옮겨졌고 칼라의 부모님은 한동에 전화를 받습니다. 신원 확인을 와달라는 전화였죠. 그 말을 전해들은 칼라의 엄마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칼라의 다른 형제는 어디서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마치 동물 소리 같았다고 할 정도의 처절한 비명소리였습니다. 살아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딸은 결국 차디찬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범죄를 상상도 해본 적 없었기에 충격이었고 너무 큰 슬픔이었죠. 그녀의 장례식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칼라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웠죠. 이런 범죄라니. 문단속을 하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았죠. 따로 독립해 사는 사람들은 퇴근 후 부모님에게 전화해 안전한지 알리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에서는 호신술 수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편 칼라의 옷에 묻어있던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나 옷에선 지문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드레스에 묻은 혈흔은 로드니의 머리 상처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양이었지만 체액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DNA 기술론 사람을 식별하는 방법이 없었기에 기술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을 잡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전화팀 라인을 설정했고 정보가 들어오길 기다립니다만 5만 전화가 다 걸려왔습니다. 불법 약물을 파는 상인이 그랬다. 혼자 종종 볼링 치러 오던 남자가 그랬다. 내가 저지른 일이다. 그냥 관계만 맺고자 했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 라며 말이죠. 크게 쓸만한 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 제보뿐만 아니라 로드니에게도 최면술을 이용해 당시 상황을 떠올리도록 했습니다. 로드니가 기억했던 것은 범인이 황갈색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었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로드니는 최면에 깨어나자 사건이 일어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것에 자책하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형사들이 회의를 하던 중에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건 역시 미해결 사건이었습니다. 1973년 2월 7일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베키 마틴이라는 여성이 타란트 카운티 주니어 칼리지에서 야간 수업을 들은 뒤 실종됐습니다. 그로부터 7주 후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미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라 원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베키가 발견된 곳 역시 도시 경계 바로 바깥 배수로였다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시신을 버린 곳이 배수로라는 점은 의심이 될 만했습니다. 그 사이 그 볼링장에서 발견된 탄창 클립이 21호거 권총 부품인 것을 알아냈고 이것을 미국 주류, 담배, 화기 단속국에 포트워스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이 모델을 구입한 사람을 알려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단속국에서 리스트를 받았고 그 리스트의 용의자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글렌 맥컬리라는 31살의 트럭 운전사로 텍사스에서 나고 자랐으며 그를 아는 사람에 따르면 그가 다른 형제에 비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차를 훔쳐 체포되었던 적 한 건 빼고는 그 밖에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 뒤에 미들랜드에서 금발의 주디 왓슨을 만나 1963년에 결혼을 하죠. 그 뒤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두 아들을 낳았고 1972년에 포트워스 서부로 이사해 왔습니다. 아내 주디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며 정말 평판이 좋았습니다. 글렌도 아내와 비교를 한다면 성격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나쁜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1974년 3월 경찰은 글렌을 찾아가 루거 22 권총에 대해 물었고 그는 6주 전에 낚시를 하던 중 픽업 트럭에서 도난을 당했다고 알렸죠. 그럼 혹시 거짓말 테스트기를 해줄 수 있겠냐 물었고 클렌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통과합니다. 그렇게 글렌은 용의자에서 제외됐죠. 칼라가 발견된 지 3년 후 사건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1977년 2월 19일 포트워스 남부의 연석 옆에 간호사로 일하는 25살의 준 워드가 발견됩니다. 목에 발견된 브래지어 말곤 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80년 7월 9일 19살의 데니스 호그라는 여성이 포트워스 남동부 개울다리에서 좀 떨어진 위치에서 발견됩니다. 데니스 역시 교살로 확인됐습니다. 1983년 2월 빌리 밥스 텍사스 나이트클럽의 웨이트리스 크리스티 타워의 시신이 북쪽 들판에서 발견됩니다. 손과 목엔 전선이 감겨 있었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런 사람들을 경찰은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1984년 9월 9일 23살의 모델 지망생 캐서린 데이비스가 실종됐고 포트워스 남쪽의 들판에서 발견됩니다. 10월 19일 29살의 중학교 교사인 말린 하트만이 교살된 채 발견됩니다. 3일 후 신디 헬러가 실종됐다가 TCU 캠퍼스의 개울 바닥에서 교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11월 26일 다른 지역 중학교 교사 캐서린 잭슨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2주 후 21살의 안젤라 유어트가 고속도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12월 22일 21살의 레지나 그로버는 포트워스 북쪽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아파트 침대에서 폭행을 당해 숨진 채였습니다. 1980년 2월 24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 사건들 모두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칼라의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녀의 사건에 기회가 옵니다. 콜드케이스 부사를 맡은 와그너 형사는 칼라의 사건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제프 베넷 형사와 함께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예전과 다르게 기술이 있었기에 DNA 테스트가 가능해졌지만 DNA 테스트를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습니다. 2만 달러의 비용이 들 거라 예상했죠. 그렇게 고심을 하는데 칼라의 사건을 다루는 팟캐스트에서 다뤘고 이것을 어릴 적 칼라의 동급생이었던 디앤 코이 캔달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디앤은 마음을 먹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칼라를 돕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범죄 컨벤션에 참석하기로 했죠. 이곳엔 유명 작가, 팟캐스터 등과 그들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 5,000명의 팬들이 있었습니다. 디앤은 칼라의 사건 팜플렛 80부를 만들어 돌렸고 복도를 걷다 만난 은퇴한 유명 수사관 폴 홀스에게도 팜플렛을 건네주게 됩니다. 폴 역시 칼라의 사건에 흥미를 느꼈고 2019년 4월 MBC의 옥시즌 네트워크를 통해 칼라에 대해 알립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DNA 테스트 비용 18,000달러를 지원받게 되죠.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DNA 테스트가 진행됐고 브레지어권에서 진짜 미세한 체액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돌리지만 누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DNA가 너무너무 소량이라 이걸 여러 번 돌리기엔 너무 부족했고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DNA를 계속해서 돌리기엔 한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신기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시도를 할 것이냐 두고 고민하다가 형사들은 마지막 샘플을 오스람으로 보냅니다. 이곳은 미해결 사건, 실종, 신원 미상자 등 피해자의 식별을 하기 위한 법의학적 유전 계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고 2020년 7월 4일 DNA를 특정 가계도에 연결했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성이 맥컬리예요. 라는 답이었죠. 경찰이 용의자에서 뒤로 밀어놨던 총을 도난당했다고 설명했던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맥컬리는 주변 평판도 나쁘지 않았고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1988년 글렌의 장남이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했고 그로 인해 무척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트럭 운전 일을 줄였죠. 그의 아내 주디도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들이 글렌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며 DNA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요청했고 그로부터 DNA를 제공받습니다. 그의 DNA가 칼레의 소고끈에서 발견된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글렌은 경찰서로 이동됐고 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나는 칼레를 모른다. 끝까지 그는 그녀를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최대한 그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글렌이 걸린 암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이제 털어놔야 하지 않겠냐 설득하려 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해오느라 힘들었다는 것을 안다. 이제 털어놓고 싶어 한다는 건 역시 알고 있다. 칼라의 가족은 답을 얻어야 한다 라는 말에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백을 시작하는 줄 알았죠. 1974년 2월 16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오후에 몇 시간 동안 위스키와 맥주를 마시고 운전을 하다 자기도 모르게 볼링장으로 차를 몰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 어디서 비명 소리가 났고 그 차량으로 다가가 보니 한 소년과 소녀가 싸움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소년을 칼라에게서 떨어뜨려 놓고 칼라를 데려왔는데 칼라가 구해줘서 고맙다며 자신을 껴안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 차에서 내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 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죠.
나는 절대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며 그때 칼레도 살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힘으로 차에 기대서 서 있었기 때문에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칼레가 발견된 곳은 배수로였죠. 형사들은 딱히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토스 경찰은 칼라 살해 혐의로 글렌 맥컬리를 체포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재판 3일째 유죄를 인정했고 판사는 바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 만에 사건이 해결된 것이죠. 이 사건에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와 가족이죠. 칼라의 가족은 그 집을 떠나지 못했고 계속해서 칼라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칼라 형제들은 침체된 가정과 달라진 부모님들을 겪음을 자라했죠. 아버지는 웃음을 잃었고 엄마는 화장실에 들어가 물도 틀지 않고 한참을 울다 나오시곤 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곤 아들 짐이 그 집을 구매해 사건이 해결되길 바라며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글렌의 재판이 열렸을 때 칼라의 가족은 글렌의 가족을 마주했습니다. 글렌의 아들은 눈물을 터뜨렸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사과했죠. 칼라의 형제 짐은 당신 탓이 아니다. 당신들도 글렌이 만든 피해자일 뿐이다. 라며 그들을 울면서 달래주었습니다. 참, 감히 어떤 심정일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그저 두 가정에 하루빨리 안정이 찾아오면 좋겠네요. 칼라의 사건은 그가 유죄를 인정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가 범인이라면 죽기 전에 자백을 했으면 좋겠고 그가 아니라 또 다른 존재라면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칼라가 편히 쉬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당시 남자친구였던 로드니도 안정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 TV였습니다. .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